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, 인천 강화에서 승리한 가운데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 요구 등 여당 속 야당 노선에 대해 시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뭐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밑밥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. 예. 오히려 야당의 술책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. 예. 뭐 해당 행위 아니냐. 뭐 이런 식의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.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. 예. 여당 내 야당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저희는 변화와 쇄신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신지호 부총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비판하면서 김 여사 방탄을 자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재명 방탄 국회냐, 뭐 법사위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로펌이냐, 뭐 이런 식의 논평들이 많이 나갔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재명 방탄은 비판하면서 김 여사 방탄을 자처하게 된다면 예.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? 오. 예, 자, 이거는 그러면, 아니죠. 예.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지호 부총장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김 여사 특검법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.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